자, 이번에 해볼 게임 The Game of Sisyphus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고통 병맛 게임입니다. 요즘 고통 게임 정말 잘 나와요. 그럼 왜 메인 화면은 하나같이 이렇게 다 분위기가 좋아요? 뭐 있는 것처럼. 우와, 이 깜짝! 돌들 무서워요. 메인 화면으로 굴러오지 말아주실래요? 자, 새 게임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그 평생 큰 돌을 이고 그 산 꼭대기에 균형을 맞춰야 되는 형벌을 지닌 그리스 신화에 어떤 존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런 신화에 대해서는 지식이 그렇게 빠삭한 건 아닌데 어쩌나 그 얘기를 듣긴 들었어.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만든 게임인 것 같아요. 자, 일단 기본 바위군요. 무게가 20톤이네요 비치볼 이지 버전이 있고요. 뭐지? 무게가 상대적으로 가볍긴 한데 비치볼이 어떻게 12.5톤이죠? 공기 저항 이런 것도 있어? 대박. 공이 왜 이렇게 많아? 자, 이걸로 일단 돈이 없으니까 시작을 해봅시다. 하기 싫다. 자, 어디 보자. 조작법. 달릴 수도 있고, 점프, 움직이고, 카메라 확대가 가능하네요. 근데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레프트 라이트는 왜 있는 거지? 뒤에 있는 기둥들은 뭐야? 이 키를 눌러 조작 가이드 닫기. 오케이. 한번 밀어보자.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를 계속 끌어올려야 된다 이거잖아.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이게 그렇게 고통받을 게임이야? 그냥 균형 맞춰서 끌어올려. 균형이 쉽게 잘 안 맞춰지는군요. 알겠어요. 이 게임이 왜 잣 같은지. 어렵네. 야야야, 아 뭐해? 야, 아니 이게 아우, 야 이거 관성을 진짜 크게 봤네. 아니 이거 조작감이 좀 많이 별론데? 아니 똑바로 올리질 못하겠어 봉을.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똑바로 하는 게 불가능해요. 조금씩 조금씩 틀어져요. 계속 올리다 보면. 아주 약간씩. 아주 섬세한 핸들링. 좋아. 내 자신 잘하고 있어. 완전 빨리 올라가고 있지? 보라고 보라고. 이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아주 살짝이라도 틀어져서 그걸 그 상태로 계속 밀면 가속도가 점점 붙거든? 왼쪽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그러면 이제 주체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봐, 지금 오른쪽으로 계속 조금씩 가고 있지. 가속도 받고 있거든? 이 나무 판자는 끌어올려지나? 되네.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는 그냥 밟고 올라갈 수 있다 이거지.
때렸네. 아이, 야! 진짜 개 오바야. 이씨. 바위가 끼었을 때 재생성. 플레이어가 끼었을 때 재생성. 일단 여기 톡을 있고. 아, 이거 가능한 건가? 아니, 생각보다 너무. 이게 지금 보니까 바위에 가까이 붙으면 약간 내가 끈끈이. 어? 뭐야 이거? 쉬프트 누르면 빠르게 밀 수 있네? 어쨌거나 끈끈이 붙은 것처럼 내가 이렇게 탁 달라붙어요. 이 공에. 그래서 속도를 내 마음대로 못 내. 점프를 하면은 끈끈이처럼 붙지 않으니까 점프 컨트롤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알겠어, 감을. 그지? 아, 형. 형, 오른쪽으로 가속도 너무 붙은 것 같아요. 형! 진정해요, 형. 진짜 잘못했어요. 좀 더 제가 조심히 다룰게요, 제발. 조심히 다룬다고요, 제발. 진정해요, 형. 됐어. 됐어. 이대로 쭉쭉 밀어버리자. 벽에 붙여가지고. 저 위로 올릴 수 있겠지? 응차. 그렇지. 좋아. 그 다음에 여기는 절대 못 올라갈 것 같이 생겼으니까 최대한. 형 진짜. 형 진정해 형. 여기에 형의 적은 없어. 됐어. 아유. 형, 화 안 났지? 아우, 이웃들. 무슨 일 난 줄 알았겠다, 야. 너무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창문도 열어놨는데. 쭉 밀어. 됐어. 여기서 조금만. 아니, 미친놈아. 아니, 이게 뒤로 가서, 돌을 밀어야 되는데, 돌이 옆으로 계속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은 내가 돌에서 손을 안 놔. 야, 이 좀 이상해. 점프를 해야 돼요, 확실히. 점프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돌을 왜 들고 가는 거야? 그냥 나 혼자 올라가면 안 돼? 야,
돌을 버리고 그냥 길의 끝이 어딘지 나 혼자 가보자. 이 돌을 왜 들고 가? 일단 어딘가에 고정을 시켜두고 그게 여기 됐지? 어 가자! 헤헤 여기서 이렇게 밀고 저 와 여기 산꼭대기에서 주먹밥 주문 기다린대요. 야 와 이거 대박. 여기에서 균형 못 잡으면 그냥 바로 굴러떨어지는 건데. 그리고 어 뭐야 아 설마 돌로 여길 부셔야 돼? 아 맞나보네. 야 여기가 체크포인트네. 그리고 그렇구만. 알아불었어. 이 게임이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 게임인지 알아불었어. 아니 왜 이러실까. 근데 이게 그 고통 게임도 급이 있거든. 이거 좋은 게임은 아니야. 조작감이 되게 별로예요. 고통 게임이라 하면 일단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대로 움직여야 할 맛이다. 대신에 난이도가 어려우면은 도전정신이 생기거든? 근데 이거는 아니야. 그냥 좀 그래. 간단하게 말해서 좀 작아돼. 올라가자 형! 형 말 잘 들어야지. 아니 이게 미친나. 어? 앞으로 점프하니까 얘가 잘 가지는데? 이렇게 해도 그냥 밀겠는데요? 이거 봐. 뭐야 이거. 밀어버렸죠? 어, 얘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겠는데, 이거 잘못하면? 점프로 밀어. 앞으로 대쉬하면서 점프하면은 얘가 탄력을 엄청 받아. 지금. 그냥 막 밀자. 어, 이렇게 밀어버려. 편법을 알아버렸다. 밀어! 머리로 밀어. 야! 야! 잠! 스톱! 개색! 아이 조작감 진짜 개쓰레기네 이 게임! 야! 벌받았다. 자, 꿀렁하네. 왜 이리 궁 떠 너만 도착하면 휴식 시간이라고 빨리 와. 자, 꿀러간다. 멀어지면 캠으로 보여주는 것까지 개빡치네. 위치도 친절하게 알려주네. 속도 몇 미터 퍼섹으로 가는지까지 다 가르쳐주네. 한 번만 더 해보자.
근데 확실히 좋은 게임은 아니야. 해보면 알아. 조금만 더 조작감 개선했으면 훨씬 괜찮은 게임이 됐었을 것 같긴 한데. 아니 애초에 공을 탈 수 있게 만든 거 자체가 진짜 개빡침. 이건 의도한 건가? 점프했을 때 공이 타지는 건? 요봐 공이 타죠. 이제 정상적으로 미는 방법은 절대 쓰지 않게 됐다. 점프로 밀어. 이게 이상하게 점프로 밀면은 그 힘이 되게 강해져. 이거 발로 차는 게 훨씬 잘 돼. 축구공 차듯이 나가. 아 선생님. 넘겨버려요 선생님. 나의 강한 사커킥으로. 그래 어때 어떤데 기가 막히지. 어 뭐해 다스 침착해.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이야이 침착하게. 침착하게 옆으로 차. 기다렸다가 오른쪽으로. 뭐 가 오른쪽으로. 그래 오른쪽으로 왔을 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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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가 맥혀 아주 그냥. 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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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미라! 그렇지! 부사자스! 강하다! 강하다 나의 장단지! 다리로 그냥 팍팍! 팍팍팍! 팍팍! 잘 민다! 기가 맥히다! 이런 장애물들도 뭐 나의 장단지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 보십시오 저희 엄청난 장단지. 딴지 장단지. 이 시봉방 밀지 마 개색. 어 밀어 아니 그쪽으로 밀지 마. 어 걸렸다. 오케이 밀어. 아 나 치일 수가 있네. 어 아우 치였어 나 방금. 어 근데 상자가 있어서 다행이었다. 아니었습니다 또 대초마을 갔겠는데? 아니 눈 아프지 않아요? 계속 점프했다가 앉았다가 점프했다가 앉았다가. 나만 눈 아프니?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게임이 이래서. 게임을 이따위로 만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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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누가 좀 멈춰줘요!
우리 산책에 나갈까? 여기 열었잖아. 구경이나 하자. 아, 좋다. 돌 없는 산책로. 얼마나 평화로워. 아, 지금 보니까 얘네가 장전했다가 퉁 하고 미는 놈들이네. 와, 씨. 이렇게 생겼군요. 아니, 뭐, 여기는 어떻게 가라는 거야? 어? 이 사이를 제한 시간 내로 얘네가 밀기 전에 이렇게 빨리빨리 밀어서 가야 돼? 뭐, 이따. 올탱이가 없네. 이거 잘하면 여기 올 넘어갈 수 있겠는데? 아, 여긴 또 제대로 막아놨네. 야! 어? 어, 대박! 오케이, 렛츠고. 이거 닿으면 터지나? 재밌다 이거. 더 올라가 보자. 야, 이거 공 루트대로 가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밀어서 가라고? 진짜 악독하다 게임. 이거 폭탄 터트리면 다시 안 생기지? 그럼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터트리고 가면 되겠네. 마우스는 또 왜 이래? 좀 오래 걸리겠지만. 미친, 폭탄 다시 생겨. 야, 위에 터트린 거 다시 다 생겼어. 와, 이 게임은 안 하는 게 맞다. 어, 여기는 좀 멀어서 못 건너겠는데요? 못 건너요. 점프하면서 마우스를 돌려보라고. 와, 뭐야? 어떻게 알았어? 야, 진짜 비비니까 올라가졌는데? 어, 야, 알았다. 이제 진짜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뭐야? 어떻게 알았어? 마우스 막 비비니까 됐어. 오, 하, 맵이 진짜 악랄하다, 근데. 이렇게 굴리다가, 와, 이게 슥 올라오는 것도 아니야. 그냥 덩 이렇게 올라와. 여기에 만약에 공이 있었다면 이렇게 날아갔을 겨. 얼탱이가 없다. 아, 여기는 그냥 넘어갈 수 있겠다. 됐다. 여긴 또 왜 물이 찰팍찰팍해? 젖어있어. 근데 애초에 돌을 갖고 올라가는 이유가 저 장벽을 부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거잖아. 어? 가지고 올라가는 거잖아. 근데 내가 장벽을 그냥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은 돌이 필요가 없지. 그렇지 않아? 여기 미끄러워요? 이 물이 어떤 역할일지 좀 궁금하네요. 야,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저 장벽이 100방 좀 있으면 패치돼서 아예 막힐 것 같거든? 그러니까 지금이야. 엔딩을 볼 수 있는 순간은 지금밖에 없어. 무조건 지금 올라가야 돼, 이거. 선인장이네.
우린 엔딩 보러 간다. 공아 잘 있어라. 이 사이로 갈 수 있나? 아, 왜 맵이 점점 성의가 없어지는 것 같지? 이거 선인장에 닿으면 안 되나? 아, 아따고. 이렇게 되는구나. 돌은 괜찮은데 내가 닿으면 안 되는 듯? 와, 야, 이건 진짜 악랄하다. 대박. 이게 뭐야. 진짜 너무했다, 이거. 여길 다 막아놨네. 게임이 선 넘었네. 아니, 근데 진짜 끝이 안 보인다. 이게 무슨. 이건 뭐야? 아무것도 아닌가? 나도 신화에 나오는 사람이라 그런가 꽤 강인하잖아? 죽지 않네? 아니, 나 좀 맞춰봐. 맞으면 움찔하네요. 난 죽지 않는다. 지금 되게 진지한 척 하고 있네. 개똥겜 주제. 근데 가도 가도 저 멀리 있는 삼지창 같이 생긴 거? 가까워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 이 허수아빈도 뭐야? 맵이 갈수록 성의가 없어져. 이게 뭐요? 정보 신화에서 시시푸스는 이미 천수를 누리고 지옥에 와서 벌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렇구만. 근데 왜 벌을 받고 있어요? 제우스한테 야동 공유 안 해줬어요? 싸가지가 없네, 시시푸스가. 호잇! 좋아, 잘 가고 있어. 신들 바람 피는 거나 비밀들 다 꼰질러서요. 아, 아, 이건 신이 잘못했는데. 이거 진흙이에요, 진흙. 내가 갑자기 멍청이가 됐어요. 심지어 폭탄도 있네. 이건 뭐지? 아! 아까 빨간 배럴통이랑 똑같은 효과네요. 여기에선 실질적으로 못 밀게 될 것 같고, 진흙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피해서 밀어야 될 것 같아. 그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마음대로 밀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나봐, 제작진이. 미친놈인가? 시시포스는 제우스가 강이 신딸내미를 납치보쌈하는 장면을 보고 딸을 찾는 강이 신한테 고자질 한 죄로 승질난 제우스한테 찍혀서. 너무 억울하잖아. 불쌍해. 근데 시시포스 이양반은 살아생전에도 잔머리 굴려서 이 집 저 집 하고 죽어서도 다시 살아나서 사신 골탕 먹이고 그런 양반이라 딱히 불쌍하지는. 그렇군요. 와, 내가 아는 스트리머 이거 플레이하는 거 봤거든? 잠깐? 그게 이 구간이었어. 와, 여기까지 공을 끌고 오셨다고요?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공이 있었어. 그분의 손에 공이 들려 있었어. 진짜 존경합니다. 와, 그분이 누구냐고? 어스키 형님. 불과 어제 봤어요. 어쩌다가 그런 게임을 붙잡으셔서. 여긴 지형이 울퉁불퉁하네. 와, 여기까지 공을 진짜 어떻게 끌고 오는 거지?
여기는 지형이 울퉁불퉁해서 진짜 마음대로 컨트롤이 전혀 안 될 거야. 플레임님도 붙잡고 계시잖아요. 야, 난 완전 그 급이 다르지. 야, 여기까지 공 끌고 온다고 했었어 봐. 진짜 한 300만 원 줘도 안 했을 걸? 진짜로? 야, 300만 원이 문제냐? 여기에 투자할 그 시간에 다른 거 게임 해가지고 300만 원 버는 게 낫지. 야, 이씨. 야, 이 또 왔네 이거. 이거 야. 어? 넘어가진 줄? 안 되는데? 어, 됐다. 굿. 이제 눈맵이네. 뭐야 이거? 아, 뭐야? 펭귄이야? 아, 귀여워. 뀨. 어? 야, 삼지창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어. 삼지창이 맞았네? 멀리 보이던 게 드디어 어느 정도 보이는군요. 야, 공을 굴려서 올라가야 되는데 공들이 떨어지고 있네. 점점 커져. 점점 커지다가 붕. 영천의 군주께서도 중간쯤 가다 던지신 것 같던데. 어? 어, 여기 삼지창이 끝부분에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장식이었네. 펭귄 내가 지금은 귀여워 보이겠지. 돌덩이가 있으면 다를 거야. 아, 무서운 소리 하지 마요. 관심 없으니까 전 계속 그냥 귀엽게 보겠습니다. 여긴 또 이글루 맵이고. 야, 근데 이거 유튜브에 올릴만한 값어치가 있을까? 그냥 맵 구경하는 건데? 산책하고 있는 거를 올려도 되는 걸까? 나 지금 굉장히 갈등이 많이 돼. 이게 맞나? 주인을 잃은 돌은 저기에서 훌쩍이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네. 야, 이제 넘어가는 것도 잘한다 나. 여기도 살짝 울퉁불퉁한 자갈길이네요. 자갈밭길. 야, 근데 왜 혼자 올라가고 있어요? 돌이 저기 있고 싶대요. 내가 돌한테 어르고 달래면서 가자 형 이러면서 막 계속 하는데 얘가 싫어 뿌앵 이러면서 내려갔어. 아, 참고로 동명이인인 그분은 그저께 거의 다 도달했다가 멘탈 터졌다죠. 아이고, 슬프구먼. 돌이 삐져서 그냥 나 혼자 정상 구경하려고. 오, 이거 점프가 되네. 대박. 바람구멍까지. 야, 이거 굴리고 있는데 바람구멍 바로 위에서 갑자기 그 돌 굴리고 있는데 이 흰색 오로라가 싹 짐조를 보이면 소름. 아,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이거 뭐 가스레인지 흰불이에요? 뭐야 이거? 이거 그거잖아. 가스레인지 틱틱틱틱틱 후 하고 불 나올 때. 어? 가스레인지 그 자체네. 여기도 지나치고. 아, 근데 진짜 스테이지가 끝이 없네. 와, 이거 공 데리러 가지 다시 내려갈 생각도 아찔하다. 점프. 여긴 뭐야? 기름이야? 와, 야, 뛰어지지도 않아. 이거 봐봐.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뛰려고 하니까 느려. 이거 봐. 다시 가속도가 조금씩 붙기는 하는데. 아, 이거 기름이 아니라 좀 끈적끈적하다. 약간 꿀 같은 느낌인데? 미끄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끈적해서 앞으로 잘 못 나가는 것 같아.
타르 검은색이니까 타르일 확률 있구만. 이거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구경을 해야지, 그지? 정상에 오르기 전에 미리 정찰하는 것도 중요한 듯 한 5시간 뭐야? 예상해봅니다. 아, 이거 가만히 있으니까 왜 미끄러짐? 이거 봐. 아, 이거 기름이 맞나 본데요? 이거 힘 빼고 가만히 있으면 미끄러져요. 어? 조금 미끄러졌다가 또 조금씩 미끄러졌다가 그리고 여기 항아리 들어갈 수 있을... 깜짝이야! 아우, 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호기심을 갖지 않겠습니다. 괜히 들어갔다가 영영 못 나와버리면 진짜 그거야말로 지옥이니까. 근데 여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여기 안 들어가진다. 안 들어가지네. 다행이다. 그 정도로 미친 게임은 아니어서 다행이야. 오케이, 기름 벗어났고요. 아, 그 올리업대가 생각이 나는군요. 쭉. 와, 여기 방지턱 있네. 이야, 진짜 이거를 진짜 정석으로 깬 사람이 있을까? 아, 진짜 인간의 한계는 끝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건 좀. 아까란 게 이 정도 올라오면 태초까지 돌이 안 굴러가게 설계해서 포기 못하게 해요. 그렇구나. 아,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태초까지 굴러가지도 못하지 당연히. 진짜 이렇게 장애물이 으악 많은데 무조건 어딘가에 걸리기는 하겠지. 그럼 이때까지 한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노력한 시간이 아까우니까 포기를 못하는 거지. 태초까지 갔으면 시원하게 접기라도 하는데. 이 게임이 너무 쉬운 것 같아서 한 번 더 어렵게 패치를 냈대요? 어떤 미친 사람들이 이걸 또 쉽게 깨가지고 제작진의 도전 정신을 불타게 만들었을까이? 역시 사람은 무서워. 이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역시 사람이야. 이미 깼단 얘기잖아. 아, 능력 없어도 아주 근성을 가지고 현황 21시간 하는 사람도 있던디. 현황 21시간? 어, 진짜 장담컨대요, 저는 21일을 해도 이거 못 깨요. 전 이런 거에는 진짜 재능이 없어요. 4시간 만에 깬 사람이 있다고? 야, 나 지금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직진만 계속 뛰어가고 있는데 지금 40분째 하고 있어. 근데 어떻게 4시간 만에 이거를 꼭대기를 갈 수 있어? 에? 말이 돼? 난 진짜 모르겠다. 나 진짜 게임... 게임 유튜버 접어야 되나? 야, 이런 실력 가지고 게임을 하겠다고? 어? 여기 찌부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좀 궁금해졌어. 찌부. 어? 뭐야? 의외로 멀쩡하잖아? 그럼 찌부된 상태로 움직여볼까? 아, 갈 길이 멀다. 빨리 가자. 어? 저기 제우스의 번개상이 보여요. 그 와중에 벽은 또 왜 이렇게 멋스럽게 만들어놨어. 짜증나게. 아! 뭐야? 아! 오! 헐! 야, 여기에서 한 번이라도 그러면은 여기로 툭 미끄러지면은 가질러 가지도 못하겠네? 야, 진짜 너무 선 넘는 거 아니냐? 야, 이런 맵들을 와... 다 제치고 이거를 4시간 만에 깼다고? 와, 난 진짜 모르겠다. 진짜 미친 사람들 많구나. 와, 나 진짜 무서울 지경인데?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졌어. 어?
약간 쿨타임이 있긴 하구나. 그래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는 있네. 어? 여기에는 발판 자체가 없네? 하지만 넘어왔죠? 여긴 또 뭐야? 와, 씨. 이런 게임은 스런이 중요한 게 아니여. 얼마나 억가로 추락하며 청자들의 뇌에 도파민을 살포할 수준의 클릭각을 뽑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지금 유튜브에 올리기가 애매하다는 거지. 왜냐, 돌이 없거든. 실패가 안 되거든. 아래도 고통받지 않고 이런 맵들을 구경할 수 있어서 난 다행이라고 생각해. 아, 왜 안 올라가죠 또? 아까 한 번에 됐잖여. 한 번에 됐잖여! 어? 설마... 어? 어? 아! 아! 아이씨! 비겁한 변명입니다. 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올라가느라 바빠서 못하시던데 사람이 길 외곽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아, 왜 점프가 안 돼? 길 외곽으로 안 떨어져요. 아예 벽으로 막혀 있더라고요. 됐다. 굿. 이건 또 뭐야? 보석이 돌고 있네. 딱 이 틈으로 넣으라고 지금 여기 하나만 딱 비워져 있는 거 봐. 와, 개꼴 보기 싫네, 게임. 여기서 속도 맞춰서 이렇게 천천히 굴려서 가야 되는 거야? 야. 뭐야? 나 방금 뭘 본 거지? 저기요? 어? 호롤롤롤롤롤롤롤롤. 와. 얘 돌고 있을 때 한 대 맞아볼까? 어? 이게 나한테는 판정이 후회. 뭔가 짜부대거나 치이거나 했을 때에는 그냥 살짝 이런 정도고, 그냥 돌은 저 하늘 끝까지 날려버림. 아, 야, 아니 근데 여기 바닥이 내 쪽으로 계속 구르고 있는데 이거 굴려서 갈 수는 있는 거야? 아니 이건 또 위로 올라가고 있네? 지들 멋대로 돌아가네 이거. 아, 진짜 어지럽다. 쟤는 이미 죽고 온 망자라서 물리적인 게 의미가 음서유. 그런가 봐. 에헤이. 어? 넘어졌다. 정신없이 화면을 돌리다 보면 어느샌가 넘어와 있다. 오케이. 큰 위기를 넘겼고요. 아, 이것도 나름 스릴이 있네. 아, 비켜. 야, 이번 스테이지는 좀 이쁘다, 맵이. 대나무로 만들어진 이 구조물들이 상당히 이쁘네요. 하는 짓은 안 이쁘네요. 번개실 아니랄까봐 구조물에 전기로 동력 빵빵하게 돌리네. 퐁. 막 쑤시네. 위험한 놀이기구로구만. 여긴 또 뭐야? 이제 물리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네. 근데 끝이 보이는 것 같거든, 이제? 슬슬?
내가 여기에 돌을 갖고 왔다고 상상하면 하, 진짜 끔찍하다. 아니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라는 거야? 돌이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데? 어? 올라가다가 무조건 한 번은 부딪히겠는데? 그리고 양옆이 뚫려 있다고? 헐. 일단 나는 안 가지는데 돌은 굴러나갈 것 같거든? 이거 떨어지면 설마 처음부터야? 에이 설마 돌은 빠진다고? 미친 게임. 난 진짜 절대 안 할 거야 이 게임. 시도조차 할 생각도 안 할 거야. 다 왔다. 거의 다 온 것 같아. 이건 또 뭐야? 여기는 돌기방이네요. 돌기방. 돌기들이 막 굉장히 불편하게 나 있네. 민트초코 돌기방. 고수랑 민트랑 섞은 것 같이 생겼다. 굉장히 기분이 나쁘네요. 어? 제우스의 번개야. 아 근데 난 제우스의 번개 보고 다 온 줄 알았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터키석 지압 쿠션당. 건강해지겠네. 여기는 양쪽에 다 폭탄이 하나씩 있고. 호우! 맞을 때마다 포즈 취하는 것도 개빡치게 해놨네 제작진들. 어떻게 하면 난 사람이 골밖에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한 30년 정도 연구하시지 않았을까. F 누르면 욕한대요. 아 신한테 욕을 하는 거야? 와, 야 이런 기능이 있네. 대박. 아 조작법에서도 안 가르쳐줬던 이스터에그가 씨. F에 있네. 잘 지내고 있니? 난 잘 지내고 있어. 행복해야 해.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산 스테이지로 돌입했고요. 고인돌 귀엽고요. 그 와중에 눈 달려 있는 거 봐. 저 귀요미들. 근데 위치가 귀엽지가 않네요. 그냥 여기는 오히려 쉬울 것 같은데? 다른 이때까지 만났던 스테이지들에 비하면은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쉬어가는 스테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뭐야? 제우스아, 돌이 그립나 보구나. 그러면 돌한테 보내주마. 태초 마을로 플레이어를 보내주마. 와, 진짜 나 그럼 울 거야. 야, 여기까지 뛰어오는 것만 해도 한 시간 걸렸어 나 지금. 이거 골렘이네. 골렘이 이렇게 누워있잖아. 어? 됐다! 넘어와줬어요. 가자. 그럼 여기는 돌이 빠지는 거야? 나는 안 빠지고 돌이 밑으로 빠지나 보지? 와, 딱 봐도 돌 빠지게 생겼네. 돌 빠지면 초기화겠네. 태초까지는 아닐 것 같고 저 밑에서 리스폰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옆쪽에 벽도 없어. 어 무서워. 와 멀리도 왔다. 어? 진짜 다 온 것 같은데 이제? 오 됐다. 아휴. 이제 진짜 끝인가? 여기는 뭐가 없어.
그냥 진짜 아무것도 없고 그냥 공만 조용히 굴리면 되는 구간이에요. 진짜 끝인가 봐요. 이제 이 정도 왔으면은 탄성이 나오겠지. 아, 해냈다. 정보 돌 떨어져서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벗어난 위치 중앙에 리젠된다. 아, 그렇구나. 저 밑에서 리스폰 되는 건 아니고 떨어진 위치 이 만약 여기에서 내가 어? 이러고 떨궜다 하면 여기에서 나오는구나. 하지만 나는 여기에 있을 테니 공은 여기에 리스폰이 돼서 야! 이러고 떨어지겠지. 공아, 너는 삐져가지고 어? 거기에서 있어가지고 엔딩도 못 보지? 난 엔딩 본다? 나 엔딩 보러 갈 거임. 나 제우스한테 빡쳐 날리러 갈 거임. 공, 넌 거기에서 질질 짜고 있어. 그러게, 내가 같이 가자고 어르고 달랬을 때 같이 가줬어야지. 했는데 나도 공이 없어서 엔딩 못 보고. 어쨌든 루트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해결이 됐으니까 만약에 엔딩을 못 보더라도 뭐 만족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공을 끌고 올 일 따위 없어요. 진짜 미친 거임.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제 공을 여기 위로 이렇게 딱 올려야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죠. 그래요! 저 공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멀리 있는 배경까지 되게 정성 들여서 만드셨네. 경치 죽이네. 어? 야, 어떻게 쉬지 않고 앞으로 계속 전진만 했는데 1시간이 걸리는 걸 4시간 만에 공을 굴려와서 깨냐? 나 진짜 이해가 안 된다. 루트가 이렇게 긴데 그게 가능하다고? 어쨌든 난 봤어. 어? 공 봤어. 나무 판때기 하나만 있으면 저기 밑에 있는 돌한테 허그할 수 있겠군요. 이거 썰매 타듯이?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딸깍하면 돼. 짜잔! 아이, 돌아보고 싶었어! 에이, 설마 그냥 등반만 하고 방송 분량 끝인겨? 그럼! 뭘 바래? 나만큼 했어. 만족 만족. 아주 보람찬 게임이었고요. 이런 게임은 진짜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하면서 또 다른 똥겜을 찾으러 어슬렁거리는 플레임이었습니다. 게임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돌 주인, 날 만나러 와줬구나. 아니, 게임 끌어왔어. 자, The Game of CC Boots. 뭐, 그래요. 루트 구경 잘했습니다. 산책 잘했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